IoT는 사람이 직접 인지하던 사물과 현상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데이터화하는 기술이죠. 여기서 우리가 묻는 질문은 그래서 그게 어떤 쓸모가 있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안다는 것은 찾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시간과 수고를 아낄 수 있다는 뜻이지요. 고로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IoT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군은 다양합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건설, 농업,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IoT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합니다. 영국의 트랜스포머 인사이트라는 리서치 기관에서는 IoT 시장의 전체 규모를 2018년도에 76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241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저희 P&T가 보는 IoT는 가속도가 붙은 성장 단계입니다. P&T는 인도어 플러스 플랫폼과 함께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태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네트워크 AP 업체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한 병원의 IoT 서비스 화면입니다. 휠체어, 이동 침대와 같이 간호사들이 찾아다녀야 하는 자산들과 환자의 위치를 모바일 앱으로 간단히 위치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도 플러스 플랫폼의 의료용 냉장 냉동고 온도 센서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실험에 필요한 약품이나 혈장 등의 샘플은 그 조직에게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에 대한 이중 보호장치로 24시간 온도 모니터링을 하며 이상 온도가 감지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인도 플러스 병원 시스템의 위치 추적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2차 가공하여 감염병 추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데이터를 2차로 가공하여 베스티고라는 새로운 유저 툴에서 건물 내 역학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와 리포트를 제공해줍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염 조건이 특정한 호흡기 관련 타 감염병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질병 템플릿이 제공되며 그 템플릿에 있는 조건값에 따라 건물 내 접촉자의 리스트를 추출해내어 확진자가 나왔을 때 건물 관리자들이 더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는 지난 2013년 IoT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75여 개의 고객사를 유치했습니다. 2020년 현재 저희는 기술의 검증을 마친 RTLS 솔루션을 더 많은 기기들과 연동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시나리오 창출에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회사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IoT 업체로는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같은 회사의 매직 쿼드런트에 주목할 만한 벤더로 등재되었습니다. 저희는 6가지 키워드를 통해 회사에 나아갈 방향을 잡아 따르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파트너십과 개발자 툴 그리고 인프라와의 통합은 이미 그 틀을 잡아 성과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3A, AI, Automation, Analytics. 이 세 가지 분야는 현재 저희 기술과 서비스를 4차 산업혁명에서 순항할 수 있는 열쇠로 보고 있으며 이 부분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